환율이 제가 얼마 전에 100달러에 236만 기비에 바꿨거든요. 100달러에 236만 기비에 바꿨는데, 비엔티안에서는 240만 기비를 돌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00달러에 240만 기비를 환율이 비엔티안에 돌파했다는 얘기 들었고요. 이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죠,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100달러에 90만 기비 하던 게 지금 240만 기비까지 한다고 하니까 몇 배예요? 9.3이요, 지금 9.3. 거의 두배 이상, 세배 가까이 되려고 하는 거죠. 와,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브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힘들죠. 다만 뭐 달러나 바트로 생활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라오스 분들이 그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태국으로 넘어가서 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달 제가 갈땐 250이 될지도. 와, 그러게요. 와, 지금 240 돌파 해가지고 지금 100달러, 저는 이제 그 달러를 가지고 기브로 바꾸니까 100달러를 바꾸면 이제 10만 깁짜리 능센짜리를 최소한 25장을 주잖아요. 그럼 지갑 100달러만 바꿨는데도 지갑에 25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종이가 두툼합니다. 가지고 다니기 힘들어요. 그 지폐를. 라오스 화폐 중에서 가장 그 고액권이 10만 깁이거든요. 10만 깁. 근데 그 10만 깁이 25장이라는 거니까 100달러를 바꾸면 윤이온 235주던데. 네, 저도 얼마 전에 236만 깁에 바꿨습니다. 그런데 비엔티안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240만 깁 돌파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오늘 아침 들었나? 어저께 들었나? 뭐 그래요. 여기 환전소도 환전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환율이 바꿔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비엔티안에도 조금씩 다를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깁을 현금으로 잘안 들고 다니고, 라오스 돈 단위가 깁이거든요. 한국은 원인 것처럼. 주로 이제 핸드폰에 이제 그 핸드폰 결제 해가지고 핸드폰 결제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너무 돈을 많이 들고 다녀야 되니까.